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? 칼단발로 자르려고. 칼단발로? 어, 어디가 많이 불편하셨어요? 제가 파마머리여서. 아, 파마머리. 꽂히고 그래가지고 손질하시기 편하시게 칼단발로 좀 잘라서 고데기 같은 것도 많이 안 할 수 있도록 좀 해드릴게요. 우선 머리 커트하기 전에 쿠션 브러쉬로 머리 파마기가 엉키기 때문에 빗어줍니다. 머리를 잘 빗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요. 여러분, 빗질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? 에이, 진짜 이거 기적이야. 네, 처음에는 세션을 이렇게 투 세션 나눠주시고 사이드로부터 나눠주신 다음에 언더존에서 세션을 나눠줍니다. 저는 핀셋을 보통 한 개로 통일해서 쓰는데 일정하게 숙여볼게요. 밑에서 고개를 숙이고 커트를 하는 이유는 각도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연도가 될 수가 없어요. 보통 층이 나거나 쉽게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항상 고개를 숙이고 연도인 상태에서 자르면 층이 안 나니까 자르기도 워낙 편하게 일정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. 오버랩을 자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연결할 때 주로 사용하거든요. 저도 지금 스텝 때부터 배워서 지금까지 오버랩을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. 커트 선도 연결이 되게 잘 되고 그때는 차 없었는데 테스트 타봤어요. 그런데 다들 그래도 했는데 진짜 빗질 많이 해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. 일정하게 커트하기가 정말 좋거든요.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오버랩을 사용하여 커트 선에 맞게 연결을 시켜줍니다. 커트도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 연결할 때도 정말 좋고요. 라인도 정말 잘 맞춰줍니다. 이제 사이드 같은 경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얼굴 선에 최대한 맞춰서 잘라야 되는 짧은 거 아니에요? 응? 앞에 좀 길게 해주시면 이 정도 좀 고객님께서 불안해하실 경우 앞으로 조금 길게 잘라주는 것도 좋아요. 네,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커트 할 때 얼굴형에 맞춰서 항상 잘라주는 걸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. 왜냐면 손님들은 보통 이제 좀 처음에 이제 칼단발 하시는 분들은 의자 앉아서 자르고 싶다. 자세 너무 불편해. 다 자르셨으면은 이제 옆에랑 뒤랑 체크를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숙이고 나서 이제 머리카락이 튀어나온 게 있는지 없는지 단발에서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옆에 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옆에 사이드는 살짝 숙인 다음에 튀어나온 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. 그리고 머리 말리시고 나서 드라이 한 후에 한 번 더 머리카락을 세트를 한 번 더 해줍니다.
집에서도 고데기나 드라이 하실 때도 이 라인이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. 고데기 안 해도 되고 너무 많다. 샴푸할 때도 편하고 애기가 머리 잡았을 때도 편하고 머리 안 묶어도 되고. 다 말리셨으면 머리를 골고루 한번 빗어주신 다음에 한번 더 체킹을 한번 해줍니다. 머리가 튀어나왔는지 안 튀어나왔는지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찬스예요. 밑에 질감 같은 경우 더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는 포인팅 컷이에요. 이렇게 커트를 할 경우에는 굳이 숟가락 갖다가 안 치더라도 가볍게 끝에를 정리할 수 있어요. 갓돌을 너무 들어서 커트하시면 안 돼요. 잘못하면 층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가위는 일자로 세워서 오버존 같은 경우에도 갓돌을 살짝 들어서 포인팅 커트로 볼륨 매직 같은 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옆에 사이드도 포인팅 커트로 가볍게 전체적으로 해줍니다. 무겁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. 아이 진짜 놀랐어? 고데기 후에 질감 처리를 가볍게 더 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고려해서 여러분들께서 체크도 한번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고데기 하신 후에 가이드선 힘든 거예요. 한선 라인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반드시 오버존일 경우 있기 때문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. 가도로 들어서 질감을 가볍게 끝에를 해줍니다. 네, 옆에도 한 번씩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.